결혼식 때 네. 축의금 때 내야 되잖아. 어때 이거? 네가 이거 해야 내가 결정을 해. 내가 너보다 더 내야 된단 말이야. 선배니까. 확 밝게 해버릴까? 누가?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그런 짓 하지 마. 너희가 그런 짓을 하니까 막 내가 욕을 먹는 거야. 이게 진지한 문제였어.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우리 남 선생.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 오기 전에 저 우리 저 각종교 채널을 좀 봤나? 아, 그럼요. 특히 제동이 나온 거 봤거든요. 제동이. 정말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했어요. 왜?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해서 아 역시 각경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동이도 솔직하게 오히려 해서 이렇게 털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난 몰랐는데 10년 만에 만나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근데 뭐 형님이 무심하다는 건 다 아니까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형님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 이경규를 후배들은 존경하나, 왜 좋아하나. 근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 그거잖아요. 지금 현업을 뛰고 있는 선배님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선배가 된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형님이 이렇게 현업에서 뛰는 모습이 너무너무 저희한테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진짜 한 명은 뛰어다녀야 돼. 진짜 근데 형님이 나머지는 다 없앤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다 묻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형님은 나중에 어디 묻혀도 파묘해서 나올 뿐 같아요. 공포야.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형님. 약간 그런 거 칡뿌리 같은 거 계속 씹어도 그런 맛이 있는 거 있잖아요. 김제동이보다 더 심한 놈이야. 근데 나하고 전국 노래자랑을 네가 하게 될 줄 몰랐어.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 뭐 생각은 있고 꿈은 있지만 누구나 뭐 코미디언들은 갖는 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몰라도 이제 커서는 좀 불손하잖아요. 뭐 송혜 선생님 계신데 그렇지. 언젠가는 내가 할까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이 진짜 뭐 한 120살, 130살까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경경님께서 전화 주셔서 저 진짜 큰 힘 됐어요. 진짜? 네, 정말 이서가 너 뭐 이렇게 차분하게 열심히 해라 이런 말투는 안 쓰시잖아요. 이런 말투는 아니잖아요 형님이. 그러니까 형님 나 너무 감동받아요. 형님이 야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시간 쓰마. 야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 말씀이 가장 큰 응원이었어요. 그치? 예. 왜냐면 나는 너의 개성이 있거든 분명히. 그건 네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러다 보면 그게 믿게 된다고. 아, 딱 맞는 것 같아. 구수하고. 그 얼굴 자체가 정도래요. 근데 MC로 확정되고 솔직히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었지. 너무나 큰 산이 있던 거잖아요. 그 산과 이제 비교를 계속 할 테고. 뭐 제가 뭐라고 뭐 MC 바뀌었다고 이게 좋아진 게 순간에 되는 일도 아니고 대신에 그냥 천천히 한번 가보자. 그리고 주인공이 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제 멘트는 많이 없어도 되니까 현장에서 비방으로 그냥 많이 치고. 그렇지, 그렇지. 예, 나오신 분들만 재밌으면 되니까. 그래. 그게 네가 잘한다고 잘 되는 프로그램이야. 맞아요. 그지? 예. 그 나오시는 분들이 막 저렇게 하고 막 이러면은 예. 그게 그냥 재밌는 거야. 맞아요. 시청률에 대한 부담도 더 있겠다, 그지? 근데 다행히 지금. 조금 올랐어요. 약간 올라서 이제 6%대로. 근데 사실 이제 행락철이기도 하고 여름 오면 이제 시청률이 빠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무래도. 다행히 조금 약간 안정화된 느낌이 들어서 충청도 성격이라 그렇지, 그렇지. 기다리고 여유있게 1년 여유 정도는 있어야 천천히 가면 되는 거지 뭐. 이제 뭐 첫 술인데. 그렇지. 근데 녹화진 날 미리 간다면서. 왜냐면 다음 그러니까 이 리허설이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전날 가서 저녁에 한 5시 반 정도 도착해서 뭐 처음에는 그런 거였어요. 뭐 지역도 알고 주민도 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저한테 처음에는 악단과 친해지는 문제 그렇지, 작가님과 친해지는 그렇지, 문제 그렇지.
PD님과 친해지는 문제가 그렇지. 저한테는 사실은 먼저 있었어요. 왜냐면 그 긴 호흡을 수십 년간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는 형님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무대 세트 운전하시는 분들 여쭤봤더니 10년을 하셨대요. 그게 보통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이야. 조명 옮기는 분이 20년 그래. 이렇게. 오디오가 너무 어린 젊은 감독인 거예요. 저 8년이요. 그래서 기타 치시는 형님 23년. 그쪽 28년. 그랬더니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희석 씨, 우리는 여기가 직장이에요. 아. 여기 직장입니다, 저희는. 그렇지, 그래서 잘 좀 호흡 맞춰서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뭐 이끄는 것도 아니고 저 이제 와서 있는데 그랬더니 정말 이 스태프들하고 먼저 친해지기 위해서 그래. 그런 그 전날 가서 있는 거. 그분들은 그 생활이거든. 네. 그지?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제 그 모처럼 이제 술 먹는 MC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원래 손님들이 악취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갔더니 한 14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악단과 한번 술 한잔 하시죠. 그래서 악단 팀 누가 이제 술을 마셨어요. 좀 진하게 마셨어요. 다음날 저를 이렇게 봐요. 어떤 분이 엄청난 고래가 왔네. 아 어차피 신고식이니까 형님 좀 세게 해야 되니까 들어가길래 저 잠깐만 몇 분 더 오시라고 좀 멀쩡한 분 더 오시길래 여섯 분 더 오시고 나서 또 마시고 세 명 남았길래 다시 한번 오시라고 해서 그래서 신고식도 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야 노래 자랑하면서 뭐 진행하면서 약간 울컥하고 콕 눈물이 막 나 콕 이런 감동적인 게 있지. 예예 예, 있었어요. 파순이라는 데였어요. 광주 옆에인데 거기서 오늘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렇게 누가 PD가 건드려들려서 너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나오신 거예요. 이거 103세쯤 되신데 만 102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생이신가? 근데 근데 형님 이분이 노래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네 곡을 하시는데 이렇게 쭉 찔렀고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앞에 한 70세쯤 되신 어떤 남자분인데 막 우시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에요. 아 할머니 노래 하시는 거 보고? 네. 근데 왜 우는지 알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지. 저도 눈물샘이 좀 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약간 울컥한데 남자분 우는 거 보고 저희가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우니까 여기서 또 어떤 여성분이 울고 또 울고 하더니 다들 엄마 생각나고 할머니 생각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이벤트나 뭐 이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데서 감동이 올 수 있다는 게 그런 것 같았어요. 그 감동이지. 예. 그럼 너도 이제 형님 그 형님 약주 하세요? 하지. 형님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난 소주 한 병. 네, 그냥 적당히 드시고 형님이랑 압구정동에 냉면집이었거든요. 너 있잖아. 짧게 하자. 압구정동 냉면집이었는데 무슨 면옥이었어요. 알았어. 근데 형님이 한 반 병 드시고는 저렇게 하시면 형님이 한 두 병 드셨다가는 애들이 안 남아나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형님이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너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뭘 했다는 거지. 내가 뭘 반성을 해. 선배들한테 내가 잘하는 편인데 아니 선배들이 진짜 이재포 형도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재포 형도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처음 웃나 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 얘기 했더니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얘기. 그러니까 타격감이 없는 거죠 저는. 이걸로 놀래는 애들이 있는 거. 그렇지. 근데 사실은 경규 형님이 톡.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이러면 그게 못 만나. 그게 나를 그렇게 만든 놈이 이윤석이야. 아, 왜냐면 착해서 순댕이. 야 인마 이러면 모용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응. 야 인마 뭐 내가 뭐 말만 해도 이거야. 그게 내가 나빠 보이지 않니? 아 이런 거 좀 쏟지 마세요 지금. 야 나이 먹으면 다 쏟고 그래. 아유 지금은 손 많이 가죠? 많이 가 손 많이 가죠? 손 많이 가 손 거야 손도 많이 가고 말도 많고 그래. 저도 뭐 사실은 그 생각은 있으니까 형님 오늘 보면 10년 동안은 또 못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가자요.
형님하고 적이 돼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굳이 내가 뭐 여기서 한방 어떻게 터뜨리겠다고 형님한테 뭐 들이대는 시바이를 하거나 뭐 이러지 싶지도 않아. 저는 오늘도 그래요. 그냥 아 왔다 같이 정도 혼자. 그리고 형님한테 깡까이려면 조회수 한 그래도 10만 나오면 10만 5천만 나오면 야 그 정도 나오지. 기사이 괜찮아. 나오지. 내가 본 데는 지금 100만 보고 있어. 근데 형님 100만을 찍는 방법은 알잖아요. 어. 여기서 형님을 뭐 저랑 같이 난도질을 하고 뭐 재밌게 하고 뭐 알죠. 근데 그게 나오면 상처 있잖아요. 그래서 형님을 배는 다치지 않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저는 형님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리더 큰 형님이 저렇게 정치적 발언도 안 하고 코미디언이 형님 정치 얘기 얘기를 많이 하라고 선진국은 그런데 한 마디 안 하시니까 형님하고도 잘 아는 종석이 형님 있잖아요. 김종국 날랑이 형. 야 이석아 몇 달 전인가 너는 정치적으로 어디이니? 저는 그래도 좀 중심 지키고 저는 시사 프로도 좀 진행도 해봤고 뭐 지금도 어디 MC들 뭐 아프거나 그럼 제가 가요 형님. 그냥 저는 정치적으로는 좀 중립이 맞다고 봐요. 너 그러면 안 돼. 야 이석아 코미디언일수록 정치적으로 정확해야 돼. 오. 형님은 그러면 어디 지지하세요? 난 한 뭐 30년, 40년째 여당이야. 난 이런 개그를 처음 들어봤다. 자, 얘는 여당이래. 지금까지 난 그거잖아. 집권당. 아, 있구나, 이 개그가. 아, 난 처음 나 정치적 소신을 반을 많이 했어. 야, 정치적 소신을 내가 딱 그 저 뭐 대통령 앞에서 내가 얘기했지. 이경희 씨는 어디를 지지하십니까? 집권당이요. 저 지금은 국밥집에 좀 네 사인이 좀 쌓이겠다 이제. 네 이제 저는 원래 형님 한 20년을 사인을 좀 특이하게 하자라 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가서 봤더니 사인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너무 똑같아서 아 그러면 저는 사인을 세로로 하겠다고 해서 사인을 세로로 하되 그림을 그려줘요. 그림하고 글을 그려줘서 사인이 다 달라요. 그게 좀 누적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다 올려주더라고요. 올린 게 좀 검색어에 남희석 사인이라고 치면 사인이라고 치면 좀 많이 좀 나오는 아, 맞아, 재밌는 뭐, 거 많아요. 전국을 아주 이제 아주 그 미사인으로. 근데 형님 약간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여행하거나 제가 이런 성격인 걸 알아서 저는 혼자서도 어디를 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KBS에서 많이들 모르시지만 전국 이장회의라는 걸 해서 전국의 이장님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혼자 차 타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같이 술 먹고 하루 자고 오고 그러면 아내가 처음에는 야 그것까지는 여보 그랬는데 원래 좀 지역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럼 뭐 너하고 딱 맞구만. 예, 저는 뭐 스쿠터 한 대 타고 그래. 돌아다니고 그런 성격이라서 네가 여기 나온다고 해서 내 뒷조사를 조금 했다고 그러던데. 아, 그러니까 형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몇몇 물어보니까 아, 진짜? 예. 어. 한 두세 명은 못 옮기겠더라고요. 형님에 대해서. 옮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한 명은 남 얘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형님이 만났던 지상렬 씨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렬 씨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에 대해서 지상렬은 남 얘기를 안 해. 잘 안 하지. 안 해. 성격이 뭐 남 욕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저한테는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토끼 거북이 있잖아. 근데 쓱 봤을 땐 토끼 같은데 지금까지 하는 거 이렇게 쭉 보면은 터트리지. 거북이지. 그게 존경스러운 점이지.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딱 좋잖아요. 딱 좋아. 딱 좋잖아요. 딱 좋아. 후배들이 이래야 돼. 뭐 지가 재밌게 하려고 형님 씹고 그렇지, 괴롭히고. 그렇지. 딱 좋네 토끼 거북이. 형님은 토끼 같지만 그렇지. 딱 이러는 것 같지만 거북이처럼 진득하니 끝까지 가는
그런 분이래요. 상질이 이놈 내 스라스라. 단점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 그리고 단점은 이제 그 정군 백군이 확실히 나눠져 있다. 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별로 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점. 점점점. 천군 백군. 대신에 이것도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남선배 채널이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고 좋아하는 사람은 완전 좋아하고 네. 저기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갸우뚱한다. 근데 알고 나면은 좋은 형이지 한결 같으니까. 오케이. 네. 아까 그 전 여기까지 듣는 게 가장 형님 지상렬도 살고 나도 살고 형님도 살고 저기 너도 좋고, 살고 그럼 야, 이게 아리까리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형님에 대한 모르겠고. 레전드에 대한 예우로 내가 윤정수나 이윤석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형 정수가 나오면 제동이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고마워. 정수, 저 정수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 이렇게 후배들이 그래도 형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거 보면 진짜 무서운가 봐요. 근데 KBS 대학 개그계 출신이구나. 네. 동기들이 김영만 시대도 있었고 네. 김국진 시대, 박수홍이도 동기지. 네, 송영도 시대. 정말 그다음 남일석의 시대. 아니. 그다음에 유재석의 시대까지. 그 나하고 조금 다 다르다 결이. 나는 그저 후배가 최민식, 그다음에 한석규, 뭐 이정재 이런 친구들. 형님 개그맨 동기는 누구예요? 없어. 나 개그맨 출신이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독보적인 존재로 사시려는 거죠. 나는 나야. 유아독존. 나는 나도. 누구랑 엮이기도 싫어. 나는 개그맨 동기들. 나 개그맨 출신이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나 동국대학 출신이야 그냥. 그 후배 그 저 민식이가 파며 네. 잘 되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형님은 무슨 일 있어도 민식이 형이 파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형님은 그리고 다 동기들이 너무 잘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자랑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아마 형님의 동기들이 형님이 계속 활동하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고 버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도움이지. 네, 굉장히 고마웠더라고요. 너도 슬럼프가 좀 있었나? 네? 슬럼프가. 저는 형님 참 신기하게 남들은 자꾸 슬럼프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는 성격이 그런 거를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방송을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데뷔 때부터 한 번도 방송을 쉬어본 적은 군대 말고는 없어서 그래서 활동을 한 거야 그지?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막 너무 주목받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렇지.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나라사랑 초반에 이제 막 이슈되고 그러는데 그냥 네, 좀 부담됐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좀 묵묵히 있자. 그리고 좀 진실되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를 해주는 분이 한두 분 이렇게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고 이번에 정나라사랑 한다니까 아내가 그냥 잘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주더라고요. 아 좋지. 네, 뭐 아내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렇지. 이제 네가 나가잖아. 집에서. 좋아하지. 그런 것 같아. 2박 3일씩 나가잖아. 아, 집사람이 좋아하겠다. 일주일에 3일씩 안 들어오잖아. 밥 안 해줘. 그렇죠. 얼마나 좋아. 나 저 도시여부 할 때 우리 집 얼마나 좋아했다고. 그렇죠. 나가면 안 들어와. 나가서 먹을 것도 자기가 잡아먹지. 고기 내가 잡아먹지. 놀 때만 생선 잡아오지. 막. 그래서 아내가 지금 되게 편한 게 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 그 우리 고향 이름 충남 보령을 딴 남보령. 남보령. 대학교 4학년이고. 둘째는 남태령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수방사가 남태령역에 있어서. 태령이로 안 하고 하령이로 했는데 그 아이는 뭐 고등학교를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밥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큰애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는 애. 네, 저는 이제 일주일에 4일씩 이제 고생 끝난 거야. 시합 가 있고 하니까. 너 하나 찝찝 했는데 네가 나가버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편안한 거지 뭐. 보령이가 벌써 4학년이야 대학교? 네, 4학년. 우와. 여기서 어디 휴학을 한 학기를 하고
광고회사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뭐 누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오늘 회식을 했대요. 고기를 막 먹는데서 와 소고기다 그러고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누가 아 내가 이빨 아파서 지금 고기를 못 먹는데 아이씨 야 치과 너무 비싸지 않냐? 바가지지 이게 막 치과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치과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아유 보는 연예인이 제일 쉽게 벌어. 그래서 딱 두 직업 욕을 했는데 두 직업 욕을 했는데 야 치과 비싸고 만화 방송이 그 앞에 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 아 진짜 세호하고 그 남창이가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아 봤습니다. 근데 그 세호하고 창이도 뭐 같이 살라고 예. 네가 얘기했더라고. 그러니까 세호는 개그맨 시험 볼 때 제가 MC였고 그 전희성 선배가 뭐 전화가 오셨어요. 좋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 양배추 닮은 애인데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도 양배추로 하고 해서 오랫동안 제가 뭐 같이 대표로 해서 있었고 그리고 창의를 되게 좋아해서 데려와서 좀 같이 살아라. 왜냐면 주변에 같이 있고 어울리고 그래야지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세호가 너무 착하잖아요, 얘가. 그렇지. 착해서 장난이라 치고요. 세호야. 예. 어떻게 된 거야, 너? 이게 뭐야? 야.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아셨어요? 저 사실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시비를 걸었는데 여기서 그때 경찰이 왔는데 저는 아무 뭐가 없으니까 형님 저쪽이 문제였는데 제가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전화 끊어. 세월 하루 종일 얘는 고민에 저희 코디네이터가 27년 됐거든요 제가. 우리 코디네이터한테 그 희석이 형님이 전화가 왔는데 막 계속 이런 착하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래. 조세호랑 함께하고 그랬죠. 세호하고 창이가 그 재석이 쪽으로 쫙 이렇게 타고 왔어요. 아,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재석이한테도 고맙다고 연락을 하고 그랬던 게 많이 도와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좀 미안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될 사람들인데 약간 시간을 좀 더 땡겨주지 못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형님이 사실 이제 끌어준 후배들 밀어준 후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형님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야 내가 밀었잖아 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예. 대신 이제 형님 성격상 고마워 안 하면 그냥은 안 드시겠죠. 어디서 표현은 해야지. 표현은 조금 해줘야지. 얘 사람 맛이지. 근데 그 좋아요. 세호가 저 결혼할 그 저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네, 신부감. 봤어? 아, 그럼요. 아주 초반에 인사를 시켜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되게 좀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관심사, 뭐 패션이라든가 오케이. 뭐 이야기하는 데도 되게 잘 맞고. 세호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좋잖아요. 그렇지. 세호가 좀 이상형이 좀 키 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게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약간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세호 결혼식 때 네. 축의금 내야 되잖아. 어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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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 않아? 이거? 진짜 친한. 그러니까 네가 이거 해야 내가 결정을 해. 내가 너보다 더 내야 된단 말이야, 선배니까. 내가 볼 때 네가 이걸 내. 그럼 내가 이걸 낼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네가 이걸 내라. 그럼 내가 두 개를 내야 돼. 그럼 나 살자 좀. 아, 정말. 하나 해. 그럼 내 두 개 할게. 아니, 동생인데 그래도 10원도 안 해. 10원 어떻게 내요? 동생인데. 그렇잖아. 너무 적게 내면. 그렇죠. 그렇고 또 많이 내면 또 그것도 얘기가 아니거든.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야, 상대방한테. 그래서 물어봐. 형님하고 세호하고는 프로그램 거의 안 해?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여기 나왔잖아. 확 밝게 해버릴까? 누가?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야, 그런 짓 하지 마. 너희가 그런 짓을 하니까 말이야, 내가 이거 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진지한 문제였으면 상상을 못했어요. 아, 이 고민을 안 해봤어요. 고민해야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저 자, 시간 30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내가 40? 어. 40은 좀 이상하다. 10, 30, 50 이렇게 해야지. 그런가? 형님이 그러면 한 50. 네가 10을 해. 아, 내가 참아야 돼. 창의 장관 가나? 창의는 지금 문제죠. 왜냐면 자기의 연인이 결혼을 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남창희도 나랑 좀 닮은 것 같아. 비슷하죠. 어, 비슷한 느낌이 있어. 창이 너무 착하니까. 어, 창이 걔는 정말 착하더라. 착해요. 그래서 속칭 잘 나가는 누군가가 창이를 꼭 같이 하려고 그러죠. 애가 너무 선하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창이는 그래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다른 홍진경이나 이재석은 순수하게 도와주는데. 야, 그거 인생 카드 맞춰봐. 왜 빨리 끝내려고 그래? 아, 예, 얘기를... 다 빨리 가야겠어. 아, 진짜 나. 얘기를. 하면서 말해. 얘기, 나 손에 많이 보는 것 같아. 아, 나 얘 나가지고 좀 완전히 막 도망 맞고 내가. 자, 이거 질문이 있어. 네. 그 부부가 그 질문에 답해준대. 나의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 아, 그래, 이거. 제 스스로. 그렇지, 너. 난 내 스스로가 이해심이 많을 때 참 좋아. 아, 그런 게 있으세요? 아, 나를 이해하는구나. 빨리 얘기나 해, 이 얘기. 충청 사람이라 좀 쉬었다. 저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이렇게 그림 같아요. 다 다르게 보여서. 그렇지. 다 궁금해서 이렇게 어. 만나고. 좀 소탈한 모습이 스스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아니야 너야 그 소탈하고 접근하기 아주 쉽고 그런 모습이 아주 좋아. 그냥 늘 그런 게 재밌고 좋아요. 어.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이러니까 아내가 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경기형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형님한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박진영이 했던 얘기가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냐? 뭐 50이 되기 전까지 소모적 인간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저렇게 못하는 삶이니까 왜냐면 되게 힘들었어요 형님. 예스맨이에요. 네가? 네. 그래서 그나마 저 지금 사실 여기 나온 것도 예스 해버리는 바람에 나온 거잖아요. 그게 좀 네가 예스맨이라고? 사람 좋아. 할 얘기 싹 다 해놓고 엉건이 다 먹여놓고. 아니요. 저는 예수맨이에요, 형님. 근데 제실에 이제 저랑은 그런 거 있지, 형님. 이라요, 이제. 어, 시석이 좋았는데 하고 술 먹고 들어가서 옷 벗으려고 했는데. 아, 언제 칼을 꽂았지? 살짝 녹슨 걸로. 콤파스로 살짝 긁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 소탈하고 약간 서민적인 모습. 아, 이거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아니. 나는 네가 딱 그런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아니. 라는 생각을 해. 너의 그런 모습이 또 너의 매력이야. 또 그걸로 지금까지 네가 버텨왔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버텨나가지 않겠느냐. 오랜만에 그 우리 저 남희석 씨가 좋은 프로그램을 맡아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좋은 웃음 선사해 주시고 10년 후에 뵙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양락이 형도 성격 좀 특이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특이해. 오늘 저한테 이게 뭐 제동이랑 형이랑 10년 만났다니까 하는 얘기가 야 희석아 너 내가 그래도 너랑은 사이가 있잖아. 예. 에휴 이런 얘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나한테 전화를 한 통도 안 했어 너는. 술 마시다가 그래서 깜짝 놀래고 형님.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 아 이거 제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딱 그때 거짓말처럼 이 근처였어요. 어디 술집 같은 데 전희성 선배가 오는 거야. 양나가 아 양 너는 내가 16년 동안 나한테 전화 한 번도 먼저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해야 하냐? 그래서 그날도 제가 얘기해서 조희성 선배가 전화해서 온 거예요. 아, 너는 어떻게 된 게 나한테 16년을 전화 안 하더라. 나 저 유승희 형한테는 가끔 전화해.
아, 저도 이번에 형님 만난다니까 유성 선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경규 대단하지? 아, 예. 거의 나간다고? 훌륭해. 야, 진짜 뭐 마땅한 거는 없지만 오래 끌고 가는 맛이 있잖아. 전문성은 좀 떨어져. 전문성은 떨어져. 그랬더니 형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경규가 가장 전문적인 게 쿵우는 진짜 같지 않냐? 형님 만난다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되게 막 반가워하더라고요. 아...